로드 3017 한바탕 축제 운영팀 TF팀의 일원인 네, TMS 하우튼 최성민들입니다. 네. 일단 임원들은 모든 조언이 픽이 된 다음에 이제 가서 교섭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추첨이 다 끝난 이후에 내일 7시까지 최종 그 인원을 제출을 할 때 각 팀당 1회씩의 트레이드권이 부여된다고 하시는 건 다들 어제 말씀드렸고요. 2라운드부터는 똑같이 공정하게 랜덤으로 뽑기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차례가 왔었을 때 픽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시간은 각 1분씩만 드릴 거예요. 1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다음 차 순위한테 일단 순서가 넘어가게 되고 그 라운드에 맨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저희 1픽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로드 3017 한바탕 축제 조언 드래프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픽으로 전세우 차장을 선택하겠습니다. TMS 팀의 김지연 씨요. 네. 손형조 대리 데려오시죠. 네, 김창정 프로. 사업 지원 팀 양승철 관련. 아, 어떡해. 저 1번이요, 1번. 경영 지원팀의 한영득 과장님이요. 저는 이희성 PD입니다. 저는 최성민 대리님이요. 호텔팀 김성민 대리요. 부대님 선택해 주시고요. 뽑아주시고 자 1번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1번 1번 양평 대리 혹시 3번 4번 정선 4번. 네, 저는 간호사팀 서영수 과장이며 좀 물류팀 안성호 대리. 저는 물류팀의 문창희 사원이요. 저는 간호사팀 김방구 차장. 프로셋 다 보이잖아. 오예. 저 호텔팀 이준혁 부장님이요. TMS에 정민현 대리 남아. 임태경 대리님 하겠습니다. 절반의 반환점을 둔 시점에서 혹시 한 3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 괜찮으신가요? 아예. 아니 응원 그런 거 생각한 거는 아는데 그래도 1픽으로 너무. 의외였어요? 의외였어요. 팀 도장들이 원했었어요. 전 그걸 알고 있어서 일단 제가 먼저 선정을 희귀한 팀들 있잖아요. 소수인 팀들 그런 팀을 데리고 오면은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화합상에서. 네, 그럼 이제 6라운드 바로 이제 추첨 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요. 전 간호대 김혜영 과장. 간호대 팀의 조우영 부장님. 저는 가운데 이현희 대리. 저 TMS 팀의 염정윤. 아,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상품 개발 팀 최종국 과장. TMS 이미선 대리. 한종수. 저는 상품 개발 팀 강인경 과장이요. 여기서 1번을 뽑으시는 분이 에이스 우리 회사.
회사의 에이스 응원반장? 네, 응원반장 황한석 반장님을 선택해서 데리고 앉히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선택해주세요. 번호 보지 말고 한 번에 딱! 네? 어렸어. 난 오히려 반장님 앞에 나 앞에 뽑을 줄 알았는데. 나 왜 아까부터 계속 뽑지야? 아니 아까 뽑았어요.